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27만 명이 이용한 국내 최대 무료 경매 사이트 아모스 옥션. 아모스 옥션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여러분께 제대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법원 경매 정보뿐 아니라 경매 상담 신청, 입찰 전 대출 조건 상담까지.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야. 법원 경매를 통해 싸고 안전하게 내 집을 마련하려면 아모스 옥션.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옵션이 답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아모스 옥션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1566-7678, 1566-7678. 국민TV 조합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국민TV 조합원이 상담하여 드립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 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12월 15일자 아침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그리고 휴일이었는데 사건이 많았습니다. 뭐 이걸 그 태풍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서울경찰청 최모 경위가 숨졌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한 가족의 가장으로 만 15년간 경찰에서 일해온 최모 경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일지 관심입니다. 최 경위가 유서에다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동료인 한모 경위에게 모종의 제의가 들어오면 흔들리는 건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 이 부분이 주목됩니다. 동생이 억울하다고 했고 심한 압박감에 시달렸다라고 말한 최경위 형의 증언도 있습니다. 예. 이 최경위의 그 형은요, 검찰 수사가 지금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가, 자기가 한 일이 아닌 것을 뒤집어 쓰려고 하니 죽음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것이다. 동생은 전화 통화에서 검찰도 누구 지시하느냐, 결국 모두 위에서 지시하는 거 아니냐, 퍼즐 맞추기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현재 그 검찰의 문건 유출 관련한 수사가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검찰이 하명을 받고 수사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시사를 하게 된 겁니다. 유서 내용과 가족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청와대가 특정한 방향으로 검찰 수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모 경위 등을 회유하려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이죠.
검찰은 최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수사력을 집중했어야 했다. 오늘 한겨레가 사설에서 짚고 있습니다. 예. 최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이 됐죠. 근데 검찰이 이거 보강해서 다시 영장 청구하겠다고 밝혔죠.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영향이 좀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검찰 수사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계속 무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 사태의 본질은 청와대 비선의 국정농단 의혹이었고 사태의 본질은 이렇게 청와대 비선의 국정농단 의혹이었다는 점에서 그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비서 3인방이 있는 것이고 이 비서 3인방을 통해서 거의 모든 일을 처리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폐쇄적인 국정운영 방식이 문제를 일으켰고 그러다 보니까 권력 내부의 암투가 매우 심했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사실 아니냐라고 한겨레는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 대통령 사건의 그 본질에는 눈 감은 채 청와대 문건 유출만 문제 삼아서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해버렸으니 본말은 전도되고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대통령이 내려보내니 수사를 하는 검찰이나 수사를 받는 당사자 모두 심한 정치적 압박을 느끼지 않을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 최모 경위가 숨진 게 13일이었고요. 예. 어제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또 소환해서 검찰이 예. 조사했고요. 예. 물론 이게 고소인 자격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검찰의 대응을 보면 정말 빠릅니다. 예. 예. 13일에 최 경위가 스스로 목숨 끊었고 예. 어제 바로 이재만 총무비서관 예. 소환 조사. 네. 예. 자, 이런데 그 최경위의 그 유서에는요, 조선일보가 등장을 합니다.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기자의 실명이 거론됐는데요. 예. 최모 경위는 조선일보 모 기자는 내가 좋아했던 기자인데 조선일보에서 나를 문건 유출의 주범으로 몰고 가서 너무 힘들게 됐다라면서 조선일보 보도로 인해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음을 토로했습니다. 했다고 동아일보가 3면에서 기사로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가 3면에서 보도를 했고 또 조선일보가 유서에서 언급됐다라는 최초 보도도 동아일보의 종편사인 채널A가 단독 보도라면서 최초 보도했습니다. 예.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주범으로 몰고 가 힘들어. 예. 최경희가 유출 보도에 압박감 토로. 네. 예. 이 코터가 달리긴 했습니다만은 조선일보가 주범으로 몰고 가서 힘들어. 예, 이 부분을 동아일보가 따로 기사로 뽑았습니다. 세계일보가 11월 28일 정윤의 동향문건을 보도하니까 조선일보는 곧바로 29일자에서 박관천 경정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에 갖다 놓은 라면 상자에서 정보분실 일부 직원들이 문건을 꺼내 복사한 다음 유출한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했죠. 이어서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가 지난 9일에 체포됐을 때 청와대 문건 정보분실 최경위가 유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었습니다. 최모 경위로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예, 여러 가지 이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조선일보 보도였다. 뭐 이렇게 봐둔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최모 경위로서는 조선일보 그 기자와 좋은 관계로 만났는데 조선일보가 자신을 문건 유출자로 지목하는 기사를 잇따라 보도하니까 당혹스러운 감정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가 입장을 내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조선닷컴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최모 경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 대해서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 하면서 조선일보가 그동안 보도한 최모 경위의 문건 유출 관련 혐의 내용은 검찰로부터 확인된 취재 내용이거나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으로서 이는 다른 언론들도 보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최초 보도한 건 사실이거든요. 예. 예. 어떻게 알고 이렇게 보도했을까요? 예. 누가 흘렸다는 건지. 자, 최모 경위 유족들 발언을 경향신문이 이면에서 크게 다뤘습니다. 최모 경위 유족, 대한민국이 1970에서 1980년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13일 밤, 그러니까 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날 밤,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경기도 이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이
최모경위의 형이 기자들을 만나서 동생은 자기네가 한 일이 아닌데 누명을 뒤집어 씌우니까 죽음으로 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한민국이 1970에서 1980년대로 되돌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은 이제 억울해했고 내가 보기엔 이런 동생의 아픔을 토대로 본 나의 느낌은 대한민국이 1970에서 1980년대로 되돌아가는 것 같다 이런 말입니다. 검찰이 퍼즐 맞추기식 수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됐는데요. 예, 이 숨진 최경희가 2012년에 네.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부속실에서 근무를 했군요. 부속실이라 하면 비서실이죠. 그렇죠. 예. 한 가지 좀 드는 생각이요. 네. 12월 그 대선 때 네. 그 청와대 인근에 어디 식당에서 지금 그 미스터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드는데요. 네. 예. 국정원과 뭔가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가졌던 거 아니겠는가? 그런 의혹이 국정조사 단계에서 제기가 됐지만 예. 명확하게 지금 밝혀지지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경향신문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자로 수사를 받던 최모 경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유서 관련한 소식입니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최모 경위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동료이자 함께 수사를 받고 있던 한모 경위를 회유했다고 유서에 적었는데요.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두 주째 맞았지만 검찰 수사는 이제 진실 규명은커녕 근본부터 신뢰가 흔들리게 됐다. 경향신문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윤혜 씨와 청와대 십상시가 회동해서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문건이 지난달 28일에 세계일보를 통해서 공개되자마자 청와대는 검찰을 동원했죠. 세계일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십상시라는 모임이 부재함을 검찰이 입증하라고 사실상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고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을 지목하면서 유출자를 잡아달라고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뇌부가 청와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검찰의 구조를 감안한다면 처음부터 검찰 수사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세 번이나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검찰을 압박했죠. 이 문건은 찌라시다. 국기문란이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하고 청와대가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검찰이 다른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 대통령의 그 어떤 화두, 이 화두에 맞게 퍼즐 맞추기식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바로 대한민국 검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지난 4월 문건 유출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청와대는 문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야 특별 감찰을 벌였고요. 청와대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박지만 씨 측 인사들이 포함된 7인 회의에 자작극이라는 조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7인회를 규명할 7인회의 농간임을 확인할 그런 중책을 검찰이 부여받은 셈이 됐습니다. 사실상의 수사 요구를 받은 셈이 됐는데요. 급기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나서서 핵심 관련자 한모 경위를 회유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으니 자, 이런 상황에서 나오게 되는 검찰의 수사 결과 뭐 이미 뭐 실체도 없는 사건 그 찌라시로 결국 만들어진 정윤회 관련 문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이 수사 결과를 과연 누가 믿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검찰이 이렇게 할 거라는 건 다들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다들 예상했던 바고 예. 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검찰은 이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맞게 수사를 해왔고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누가 믿겠습니까? 자, 청와대는 지금 이 최모경의 유서의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오늘 서울신문 2면에 실렸습니다. 국정개입 의혹, 이제 뭐 검찰의 발표로 더 이상의 그 논란은 종식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말이죠. 유서가 나오는 바람에 더욱 곤혹스럽게 됐다.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다라고 서울신문이 전하고 있는데요. 청와대의 인식이 민심과 거리가 있다라는 이런 그 지적을 오늘 서울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만 그렇게 했습니까? 예. 99각에서 그러겠죠. 다각에서. 예. 일각에서만 청의 인식이 민심과
맞다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겠죠. 예. 제목이 잘못 뽑힌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종합일간지는 아니고요. CBS 노컷뉴스가 0시 0분에 올린 단독 보도입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윤회 씨 동향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을 자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상당히 큰 논란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춘 실장이 자신에 대한 교체서를 파악해보라고 지시해서 생성된 보고서와 관련해서 이 문건을 생성한 하급 직원의 교체를 지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지시를 하지 말든가. 어? 그렇게 해서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보고를 했더니 이걸 갖고 잘라라. 이게 납득이 됩니까? 김기춘 실장이 이 박관천 경정을 청와대에서 내보내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CBS 노컷뉴스는요. 단서가 김기춘 실장과 여당 의원의 통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실장은 최근 여당 의원과의 통화에서 박관천 경정이 만든 정윤회 씨 동향에 대해서 찌라시 수준의 정보라서 묵살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하지만 교체설과 관련해서 자신이 직접 지시한 사항에 대해 일 처리를 한 직원을 본인이 직접 내치라고 한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지휘 계통만 놓고 봤을 때 김기춘 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의 정점에 있고 박관천 경정은 마지막에 위치한 하급자입니다. 맨 윗사람이 가장 아랫사람인 이런 사람을 특정해가지고 그만두게 했다는 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란 거죠. 핵심 비서관을 제외한 일반 비서관조차 김기춘 실장과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현재 청와대 구조상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층인 김기춘 실장이 최말단인 박관천 경정을 그만두게 한 것은 청와대 역학관계상 김기춘 실장조차도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통하는 청와대 핵심 세 비서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구조 때문 아니냐는 이런 해석이 나온다고 노컷뉴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왜요? 아니 대통령도 문체부 국과장 찍어서 나쁜 사람들이라 하더라 이런 예. 인사하는데 예. 비서실장이 이런 인사하는 거 뭐 아,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이 정권은 참 권위주의가 없는 정권입니다. 격의가 없어요. 예. 예. 격의 없는 정권입니다. 다만 수첩의 유무가 좀 다를 뿐이죠. 지금 문고리 권력 3인방의 그 지위는 최말단과 상대하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최말단을 자기가 자를 수는 없고 김기춘 실장 시켜가지고 이렇게 자르게 했다?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예. 자, 이런 가운데 조응천 전 비서관이 한 발 물러서고 있습니다. 12월 2일 조선일보하고의 인터뷰에서는 정윤회에 관련한 문건, 박관천 경정이 만든 정윤회 문건의 신빙성은 6할 이상이라고 본다. 나는 워치독, 감시견이다. 6할에서 7할쯤 되면은, 그러니까 신뢰도 60에서 70%쯤 되면은 상부 보고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신뢰도 60에서 70%쯤 되면은 상부에다 보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12월 12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청와대 3인방이 나를 문서 작성과 유출 주도자로 지목하고 있다. 이들이 정윤회와 한몸이 돼서 유신시대 윤필용 사건을 생각하게 하는 부도덕하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뭐 일관된 그런 입장인데요. 12월 14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는 문건 내용은 동향 보고다.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공유하는 참고용 정보 보고 같은 것이다. 사내에 정보 보고를 했는데 검찰이 오보다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꾸짖고 있다. 라고 슬쩍 입장을 바꿨습니다. 신뢰도 60에서 70%라고 하더니 이제는 그 내용이 언론사 정보보고 수준이다 라면서 한 발 물러서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부분을 한국일보가 오면에서 짚었고요. 예. 조선일보는 작지만 하여간 이것도 다뤘습니다. 정보보고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사마다 이제 자기들끼리 보는 그런 필수의 망이 있습니다. 딴 데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기들끼리만 이제 공유하니까 일선 기자들이 데스크들에게 현재 상황 보도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또 시중에 떠도는 풍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올려가지고 그게 일종의 어떤 취재의 단서가 될 수 있게끔 대체로 하는. 이제 주고받습니다. 그 예.
정치권이나 이제 검찰 쪽 출입하는 기자들이 많이 정보보고를 올리는데요. 예. 예, 이제 검찰이나 경찰 정치권에서도 예. 당신이 알고 있는 거 하나 달라 예. 이렇게 얘기해주면 또 예. 그쪽에서도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정치권이라든가 예. 연예인 관련 예. 이런 정보들을 주지요. 예. 근데 이거를 제일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 신문사가 예. 있는데요. 예. 같은 편집국 내에서도 예. 다른 부서의 기자가 예. 다른 부서의 이 정보 보고를 못 보게 그렇죠. 보안을 유지하는 신문사가 있죠. 조선일보입니까?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되게 유명한 신문사입니다. 조선일보가 아니라고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조선일보로 오인하게 만드시네요. 예. 이런 정보 보고 이 정보 보고가 말이죠. 놀랍게도 이런 일이 있었죠. 과거에 3대 방송사 중에 한 방송사입니다. 여기 정보 보고를 올리면 이게 바로 삼성으로 넘어가요. 그 방송사 안에 그 정보 보고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어떤 인물이 삼성에다가 이걸 넘겨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는 걸리면 바로 회사 행위로서 징계를 받아야 될 사안일 텐데. 다른 언론사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간혹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언론사 정보 보고에 올라가는 정보쯤 되면은 이미 뭐, 알 만한 사람들은 다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뭐, 연예인 스캔들 관련한 실명이 가려진 기사. 익명으로 나오는 기사 같은 경우 그 실명의 주인공이 누군가 참 이런 왜 관심 많은 분들 다들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언론사 정보 보고 그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뭔데? 하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글쎄요. 네. 저는 한국일보의 이 조응천 전 비서관이 한 발 물러났다는 네. 이 기사 보면서요. 네. 또 뭔가 이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해서 네. 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좀 가져봅니다. 캐가지고 내가 이거 딴 건으로 또 이렇게 개망신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쯤에서 한 발 물러서서 수습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 예. 뭔가 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한 발 물러선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상식적이지는 않지만 예.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예. 안 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십시오. 예. 아, 이를 두고 그래서 검찰은요. 공무상 비밀 누설 이거를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니까 변호사인 조응천 전 비서관 일단 이 문건의 내용 신빙성을 낮추면서 평가 절하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 소송에 대비해서 방어 논리를 만들고 있다 이 얘기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6할 이상의 신뢰도가 있다라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언론사 정보 보고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1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재벌 3세 4세의 황제 경영 결국 조연아 사태를 불렀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너 일가가 기업을 사유물로 인식해서 이렇게 지멋대로 하다가 예. 이 사다를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는 이렇게 경영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이게 참 다른 신문도 아니고 말이죠. 한겨레가 뭐 이런 기사 실으면 뭐 눈길이 난방합니까? 조선일보가 이런 제목을 다니까 말이죠. 예. 오너일가 기업을 사유물로 인식. 예. 임직원은 눈치 보느라 직원 못해. 예. 조선일보는 안 그렇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가 이렇게 일면에 대문짝만 하게 예, 제목으로 다는 걸 보면 말입니다. 지금 저 방상훈 사장이 3세죠? 방응모. 예. 방응모의 양아들 방일령. 방일령. 방일령의 아들 방상훈. 예. 3세 지금. 그리고 지금 4세들이 또 주요 포스트에 지금 자리하고 있고요.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이미 그 동아일보도 역시 3세 경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재벌 3, 4세의 황제 경영. 결국 조연아 사태를 불렀다. 오너 일가가 기업을 사유물로 인식하고 있고 임직원은 눈치 보느라고 직원 못한다. 네, 물론 이게 대한항공의 문화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1면을 보면은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는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와 42조를 놓고 법리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위력에 의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부사장이라고 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그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말간 이
대한항공은 그야말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또 거짓 해명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램프 리턴. 그러니까 이제 이륙을 준비 중인 상태인데 리턴을 해가지고 사무장을 내려가게 만든 이런 램프 리턴 사태와 관련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행을 했다는 탑승객의 증언이 나왔지요. 조 전 부사장이 폭언, 폭행, 강제 학위 지시에 대해서 처음 듣는 일, 모르는 이야기라고 부인한 바로 다음 날 나온 증언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거짓 해명 논란에 이어서 조양호, 조현아 한진그룹 회장 부녀의 사과에 대한 진실성의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발언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대한항공은 물론이고 한진그룹 전체가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경영에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바로 오늘 세계일보 구면 분석 기사입니다. 벽으로 승무원을 3m 가까이 밀었다. 사무장 하기,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내려라. 이 지시도 직접 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는데요. 예. 대한항공의 기존 주장과 상반이 됐는데 국토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면 재조사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겨레 일면을 보니까 말이죠. 이 사건의 유일한 현장 목격자인 1등석 승객이 대한항공 쪽으로부터 회유를 당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검찰은 이 승객한테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폭언 폭행을 했다는 증언과 함께 당시 현장을 그대로 기록해서 지인에게 보낸 모바일 메신저 화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예. 이 박모 씨인데 32살, 검찰 조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XXX 같은 X가 다 있느냐라면서 조현아 부사장이 여승무원에게 욕을 했다는 거죠. 승무원의 어깨를 탑승국 벽까지 3m 밀었다. 매뉴얼 파일을 말아서 승무원 옆 벽에 내리쳤다. 이런 폭언 폭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네이버 라인을 통해서 친구에게 이 내용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알렸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다가 이 기록도 모두 제출했다고 합니다. 예. 검찰 관계자는 기록이 너무 생생해서 당시 상황을 비디오로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당시 1등석에는 이 조현아 전 부사장 외에 박모 씨가 유일한 승객이었다고 하는군요. 좌석 업그레이드 서비스로 1등석에 앉았다가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됐는데 검찰 조사 뒤에 이 박모 씨가 기자들과 만나서 기내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귀국한 다음 대한항공 쪽에 항의를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런 행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뒤에야 한 임원이 전화를 해서 대한항공 무용 비행기와 달력을 사과 차원에서 주겠다라고 말했다. 혹시 언론과 인터뷰를 하게 되면 사과를 잘 받았다고 이야기해달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진짜 비행기도 아니고 모형 비행기. 달력 줄 테니까 예. 잘 좀 얘기해달라. 아니 그렇다고 이 양반한테 진짜 비행기를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대한항공다운 대응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 2면을 보니까 놀라운 기사가 있습니다. 김혜미 사회부문 기자의 현장에서 칼럼인데 지난 12일, 12일이면은 그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예. 낮 2시에 서울공항동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건물 2층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출두를 하기 1시간이 앞둔 시각.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 청소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자 화장실 청소 다시 한번 해주시죠. 조현아 전 부사장의 동선 파악을 위해 이곳저곳을 살피던 대한항공 관계자가 건물 경비원에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쓸지 모르니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기자와 여직원 서너 명이 이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5평 남짓 작은 그런 공간이지만은 깨끗하게 정돈된 화장실이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는 깨끗하게 해놨는데 그러면서 어이동절한 표정으로 불려나와서 다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비행기를 하나 이렇게 끌고 와서 네. 거기서 이렇게 조사를 받든가 예, 1등석 그 화장실 이용하고 네. 조사는 또 내려와서 받고 하면 될 텐데 예. 예. 어처구니가 없죠. 예. 그러는 총수 일가나 예. 옆에서 이렇게 보필한답시고 네. 다니는 직원들이나 어설픈 그런 해명과 어설픈 입막음 이런 시도를 하는 걸로 봐서는 대한항공의 조직 문화가 어떤지를 여실히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제 친구 중에 아는 분이 대한항공에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대한항공 현재 분위기 어떠냐? 다들 올 것이 왔다. 이 분위기라고 합니다. 한편 오늘 경향신문 8면을 보면은 국토부 조사관 6명 가운데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다. 이 내용도 있네요. 6명 중에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고. 근데 모르죠. 이 대한항공에 있을 때 별로 좋은 기억이 없었다면은 이 6명 중에 2명이 이게 뭐 안도의 그 대상이 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분들이 또 어떻게 또 조연아 부사장에게 위협이 될지 알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마지막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6면 기사입니다. 얼마 전에 그 사자방 비리 가운데서 4대강 빼놓고 자방 이 비리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죠. 예, 국정조사 예.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아니 이걸 왜 이렇게 손쉽게 합의를 해줬을까? 정말 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때문에 여권이 똥줄이 타가지고 이렇게 바로 국정조사를 합의해줬나 봤더니 예. 역대 정부가 다 하자 이 얘기 나오죠. 역대 정부가 다 하자 이런 말 속에 이 악마가 숨어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요. 노무현 정부 때 해외 자원 개발 1조 2815억 손실을 보았다. 55개 사업 중에 28개가 실패로 결론 났다. 그렇다면 MB정부는 어떠냐? 62개 사업 중에 10개가 실패했다. 뭐야? 이러실 텐데 예. 52개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판단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자방 국정조사에서 예. 새누리당이 조사하고 싶은 거는 노무현 정부 때 거다. 이렇게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그 국정조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뭐 안 봐도 뻔한 안 봐도 뻔한 거죠. 그러니까 예. 이런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합의를 해줬느냐라고 했을 때 뭐 야당 지도면 정말 할 말이 없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의도 국회 앞에 보면은 그 S51 경일주유소 아시죠? 예. 전국에서 휘발유 값이 가장 비쌌던 국회 앞 주유소. 이 이야기가 오늘 동아일보 13면에 실렸는데 보름새 리터당 550원이나 내리고 사과 현수막까지 걸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질타에 깊이 반성하면서 기름값 현실화에 애쓰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유가가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값이 내리지 않으니까 고객들이 외면했고 예. 매출이 크게 주니까 드디어 이제 가격을 확 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국 평균 가격보다 싸게 팔겠다 이렇게 공언했다고 합니다. 예, 저도 이제 출근길에 원효로 사과점을 지나오는데요. 네. 기름값 대폭이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가격이 잘 안 보입니다. 예. 안쪽에 있거든요. 예. 1,800원대입니다. 아직도? 예예. 예. 안 가면 되거든요. 안 가면 되죠. 소비자들 무섭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모든 국민의 100% 대통령을 약속했던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 통합은커녕 이분법과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서 반대 또는 비판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모두 적으로 돌려가고 있습니다. 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프랑스의 자상가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의견과 다르다. 하지만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당신의 자유를 위해서 언제나 죽을 수 있다. 라는 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은 비판의 자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찬성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언행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황당무계하다는 표현으로 저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 해산 결정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 권은희 대변인 차례로 한 말씀. 어저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을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철저히 헌법 법리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이며 재판의 영향이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발언은
정당으로서 극도로 자제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해산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면 1956년 서독헌법재판소는 독일 공산당이 마르크스와 레닌주의를 위한 투쟁정당으로 폭력혁명 방법으로 연방공화국을 장악하려 했다 하는 이유로 정당 해산 판결을 내렸고, 당시 독일 공산당은 현 체제를 폭력적으로 전복하겠다는 어떤 강령이나 문서도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독헌재는 헌법상 정당의 유연성은 폭력혁명의 구체적 기도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당의 정치 노선이자 다시 하겠습니다. 당의 정치 노선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항할 의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신주단지처럼 여기는 독일 공산당 해산 사례, 통합진보당의 해석은 반이한데, 무려 60년의 세월을 지나 지구 반대편에서 똑같은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빠른 판결을 종용하며 폭력적인 관제 시위를 앞세운 박근혜 정권, 새누리당의 행태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후 독일은 정권의 압력에 의한 공산당 해산 사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평가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당시 독일 법학자들도 정치적 사법부가 정적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해산 결정에 참여했던 헌법재판관조차 1971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정당 해산 판결은 유효하지 않다고 증언했습니다. 독일에서 정당 해산을 주제로 박사학위까지 받은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 호르스트 마이어 박사는 메카시즘 광풍이 불던 1950년대 미국에서조차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 박해를 받았지만 적어도 정당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독일은 그런 미국보다도 못한 불행한 역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예 정당 해산에 관한 독일 헌법재판소법이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적극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천연덕스럽게 독일 공산당 해산 사례를 들이밀며 진보당 해산을 종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야말로 의아할 따름입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